연료 소비율, 연비를 과대 표시한 메르세데스 벤츠에 과징금 100억 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입사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을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차 매출액 6개월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이 322만 9,769대 연료 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이번 과징금 최다액인 100억 원을 부과받았다. 혼다 어쿠드 11,578대는 전기작동 제어장치, 바디 컨트롤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포드 에비에이터 2,091대는 이미지 처리 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람보르기니 우르스 345대는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 설치로 8억 원, 아우디 A3 스포트백 이트론 26대는 구동 축전지가 안전기준 기준 미달로 과징금 100만 원이 부과됐다. 현대차 솔라티 EU 158대는 좌석 안전 뒤 부착장치 안전기준 미달로 1,800만 원, 최고래 이코노스 65대는 조수석 햇빛 가리개에 에어백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1,500만 원을 부과한다. KST 일렉트릭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 M1 93대는 연료 소비율을 과다 표시해 1,400만 원, 다임러 트럭 스프린터 11대는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아 800만 원, 선불무터스가 수입 판매한 시트로인 DS3 크로스백 1.5플로디 1대는 연료 탱크 내 외측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에되어 과징금 34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